사운드 오브 뮤직 보셨죠? 몰라요. 거기 비슷한 수녀가 나와요. 줄리 앤드루스라는 배우가 수녀 역을 하는데, 네, 노래도 잘하고, 까불고 그래요, 까불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신과 잡신, 성령과 악령, 정말 뉴스타트를 우리 유전자를 배워보면 확실히 그런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리들의 생각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느낌이 변할 수 있어요. 왜? 영적, 어떤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받았는가, 받고 있는가, 또는 선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달라져요? 뇌파가 달라져,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옛날에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이런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mind and magnets. mind은 여러분 다 알죠, 그렇죠? 마음. 매그넷은 뭐예요? 자석이에요. 자석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절이 될 수 있다. 마음을 조절하려면 뭐를 조절하면 돼요? 뇌파를 조절하면 마음이 조절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버리면 내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베타파일 때는 짜증나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 탁,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자, 참, 우리 집 사람이 좀 무례했어요, 오늘. 꽃밭에서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그러더라고. 사람을 무시했어, 그렇죠? 네, 그래서 나와서 탁 하니까 여러분 즉각적으로 뭐가 변해? 알파파가 돼버려, 뇌파가.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건강에. 예, 네.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노래방이 처음 등장할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아, 저 노래방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이 참 좋아지겠다.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 노래방이 이제 다 타락만 하지 않는다면, 저런 노래방은 계속 오래오래 유지되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뭐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악령들이 자꾸, 이 잡신들이 타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정말 끌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전부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뇌파를 바꾸려면, 사실 무슨 에너지만 받으면 돼. 영적 에너지만 받으면 돼요. 되는데, 이제, 그 의학계에서는 영적 에너지를, 이 존재를,
인정을 하지를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내 파를 바꾸려면, 내 파도 자기 파란 말, 전자기 파란 말이에요. 전자파예요. 전자파라는 말이나 전자기파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사실 전자기파라는 말이 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있는 곳은 자기도 항상 따라다니죠. 그렇죠? 또 자기가 있는 곳에 전기가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자기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 파를 우울증 환자에 내 파를 바꿔주면 우울증 환자의 내 파들은 거의 다 베타파예요. 맨날 그냥 지속적으로 베타파가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그 베타파를 내가 물리치려고 해봐야 안 돼. 어떻게 해야 알파파로 변해? 외부에서 그 베타파의 내 파를 알파파로 바꿔줄 수 있는 무슨 에너지를 지가 들으면 돼?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돼. 네. 아름다움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 선 속에 있는 진실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 네. 그 사실 그렇잖아요. 엄마가 이 두 쌍둥이 딸을 똑같이 사랑을 하는데, 예. 한 쌍둥이는 그 영적 에너지, 그 엄마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 어린 일곱 살짜리 상구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그거는 내가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 그 부정적인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변하는데, 이거를 의학계에서 인정을 안 하고 항상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인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뇌파를 바꾸려면 뇌파보다 더 강력한, 더 뭐예요? 더 강한 전자파를 넣어주면 될 거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남한 방송, 북한 방송 이래가지고 전자, 그러니까 전파 방해를 했다. 이 뇌파를 방해할 수가 있어. 강력한 전자파를 조이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우울증 환자예요. 이게 이제 컴퓨터 장치가 되어 있고, 요게 자석이에요, 자석.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게 자석이고, 이 자석에서는 뭐가 나와요? 자기파가 나와. 그래서 자기파를 이제 주파수를 컴퓨터로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뇌에다가 쪼여주면, 뇌 안에 있는 뇌파는 그 에너지가 낮아요. 낮으니까 이 밖에서, 외부에서 강력한 파를 보내면, 이 강력한 파에 지배를 당해.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알파파 비슷하게 만들어서 쫙 쪼여주면, 이 환자의 뇌 속에는 베타파가 그러다가 결국 알파파에 압도돼서 알파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기분 좋아.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니까 막 나와서 노래하라 그래도 안 하려고 막 빼고 그러잖아요. 왜 빼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알파파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강력하게 선택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요즘은 제가 왜 그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노래방이 많았을 때 노래방이 한창 유행했을 때 제가 이 참가자들한테 집에 가서 노래방 기계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안 그러면 노래방에 실제로 가든지 가서 이런 서울의 참가 같은 뭐요 씩씩한 긍정적인 노래를 불러. 저는 그 준호가 그 노래방 기계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시겠죠? 준호는 하나님 얘기가 별로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데 제가 이 뚫기가 참 힘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런 사람이 한번 뭐예요? 딱 영감이 와서 아, 그러면 확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놀라운 폭발이 일어나. 와, 이제 이렇게 저는 그 폭발을 해봐서 알아. 그래서 준호가 말하는 거 이렇게 질문하는 게 곁들여 보면 꼭 옛날에 나 같은 놈이다. 그래서 그러나 기대는 된다. 그래서 노래방 사서 이게 흥을 안 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다 어떤 과거의 어떤 뭐가 실태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노래방에서 탁 부르면 그게 선택이야. 나는 노래 부를 거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미국 가서 막 병원에 가서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휘파람. 근데 그게 선택이에요. 그런 긍정적 선택을 확실하게 하면 그 병원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자 풀려. 안 그러면 이제 음악을 듣든지. 그래서 전 이제 음악을 듣는 방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력한 자기파를 내 속에 보내면 나의 본래 내파 곧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 그럼 기분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치료 한번 받는데 뭐 한 15만 원 이렇게 해요. 그 15만 원 내고 나면 내가 이제 아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나와 가지고 그날은 카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다음에 백화점을 잠깐 들러 가지고 돈도 벌고 여자들은 돈 쓰는 거를 돈 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세일 하는데 뭐 1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샀다 그러면 뭐요? 8만 원 벌은 거야. 참 놀라운 사고 방식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 사고 방식이야말로 뭐예요? 긍정적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 건졌다. 그래가지고 기분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화도 하나 보고, 아, 영화도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저녁 해 먹고, 이제 TV나 좀 보고 자자.
그러다가 탁, TV 보고, 자,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보냈다. 그러는데 TV 보고 있는 동안에 전화가 울렸어.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전화기에 이름이 떠. 그렇죠? 시어머니. 딱 떴어. 네, 어머니. 내다. 목소리만 들어도 베타파가 돼버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영적 에너지에 반응하고 있는 기계야. 그래서 우리 몸은 물질적인 존재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 에너지로. 영적 에너지가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시각각, 생각이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시어머니는 밉다. 시어머니는 싫다. 라는 그런 시어머니는 무섭다. 이런 관념이 어떻게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라는 글자만 봐도 어떻게 벌써 베타파로 바뀌고 유전자는 꺼지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반사? 조건 반사예요. 그 우리는 조건 반사의 지배를 받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암에 대해서 공부를 더 깊이 해보니까 암세포도 조건 반사적으로 변해요. 그 얼마나 놀라워.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나는, 적어도 뉴 스타트를 하면서 이 암과 투병할 동안에는 나는 강력하게 긍정적이며 행복하기를 뭐예요? 선택할 거야.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근데, 이제 아까 그 노래를 멋있게 하는 기다리 아가씨가, 예. 안 나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왜 그럴까? 하면 좋은 거 다 알아.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저도 이런 강의를 하면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집 사람들, 자, 박사님 노래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이러면 되는데, 예. 이게, 아, 왜 그래? 뭐 이러고, 괜히. 예.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쑥입니다. 쑥. 쑥스럽다. 참, 이거. 그래서, 건강을 이해하려면, 건강은 무엇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게 건강이에요? 유전자의 상태죠.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은 세포 상태가 좋은 거고, 세포 상태는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영적 에너지에 따라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건강을 회복하려면 그 좋은 영적 에너지, 즉 생명을 주는 에너지, 생기, 이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 증오심,
이런 데 사로잡혀서 하루를 쫙 보내고 있으며, 여러분. 오늘은 유전자는 쫙 꺼진 상태에서 면역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면역력이 강해진다, 약해진다 수준만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암을 연구를 해보면, 와, 이렇게, 이 암과, 그 다음에 암세포와, 그 다음에 뭐예요, T세포의 관계가 변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동안,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살 바야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야 왜 사냐?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T세포, 유전자가 죽고 싶다는 뜻에 반응한단 말이야. 그래서 변해서 나를 보호하던 T세포가 나를 어떻게 해? 공격하는 T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병을 자가 면역병이라 그러는데, 그 자가 면역병이 회복이 되려면 정말 적극적으로 내 마음 상태를 바꿔야 돼. 그래서 내 마음 상태는 결국 이게 내가 여러분이 이제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이때까지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담배 막 피우는 요새 밑에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 그토록 사실적인 우리 친구도 나는 담배 안 끊어라는 그 자기, 나는 진짜 자기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상구가 나는 피아노도 칠 줄도 모르고 이런 부잣집, 그러니까 뭐 나 같은 놈은 세상에 뭐 있을 필요 없어, 죽어버려야지 라는 그 이상구가 가짜 이상구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모두는 가짜를 가지고 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 선생님은 여러분, 그 불교에서는, 저는 불교, 기독교, 이런 종교를 들먹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과 불교가 달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독교가 다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저는 석가 선생님이라 그래요. 석가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자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자아야, 자아야. 내가 선택한 나. 나는 의사가 돼야지. 나는 미국 가야지. 나는 돈 많이 벌어야지. 그때 이상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나갔어. 여러분. 그때 이상구가 근데 돈 벌어가지고 우리 동기생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벤츠도 더 빨리 사고 집도 좋은 동네 그 뉴포트 비치 그 사가지고 다들 거기 살고 싶어해요. 그럼 이제 제가 우리 친구들, 야 오늘 우리 집에서 다음 주 우리 집에서 만나자. 그럼 다 오길 좋아했어. 그러면 이제 비싼 술 뭐 최고급 막 해서 이제 먹이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렇게 이제 술 잔치를 벌이면서 이러면서 이제 차 얘기가 나왔어. 자동차.
그럼 그때 제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하게 취해가지고, 야, 내가 말이야, 만약,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상황이 악화될,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서, 중고차 같은 것을 끌고 다니는 형편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죽어버리지 뭘 살아. 고물차 타고, 고물차를 어떻게 끌고 다니면서 살아. 그랬던 사람이야. 그랬어. 이상구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 말을 그냥 태연하게 하니까. 나 같으면 죽어버리지 뭘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자, 한 잔 따라. 지금 제가 그 이상구를 생각하면 그 자식 그거 죽일 놈이야. 그렇죠? 근데 그게 나는 늠름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친구들한테 결국 뭐 자랑하고 있는 거야, 나는? 봐, 나는 돈 자랑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 그래서 내가 나한테 안 속아야 돼. 내가 나한테 속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누구한테 안 속는단 말이에요? 잡신, 압력. 예.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예. 그것이 나의 암세포와 T세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자아가 자아를 뭐요? 버리고 자아를 극복하고 뭐가 되라? 진나. 참나를 발견해라. 그 자아를 뭐 쉬운 우리 한국말로 하면 거짓나예요.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거는 진짜 나 같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참말인 걸로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속에서 살다가 진짜 나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이 과정을, 해탈이라 그래, 해탈. 그러니까 해탈은 속아 있는 사실적 나.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야, 그럼 굵게, 짧게 살지, 뭘, 그런 담배도 못 피우고 말이야, 건강을 챙긴다. 그렇게 까다롭게 어떻게 살아? 그게 다 뭐예요? 참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속아서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즉 부정적 영적 에너지에 속아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 그 거짓 나.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진짜 나고 이 자아는 결국은 뭐예요? 거짓 나예요. 거짓 나. 거짓 나를 벗어나서 거짓 나의 탈을 쓰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는 거 해탈이죠. 그럼 이 해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네.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진리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불. 마음속에 뭐를 이루면 된다? 성불. 마음속에 부처님이 들어오면. 옛날 나는 그 가짜 나를 발견할 수가 있고, 드디어,
부처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뉴스타트는 뭐 하자는 얘기게? 해탈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방법. 옛날에 그 술 먹고 우리 집은 바닷가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보트, 그 이제 친구들이 많이 오면 또 그 거기에 이제 큰 배들이 있어요. 그걸 빌려서 그 바닷가에 나가서 배 위에서 술 파티를 하고 그러고 살았다고. 그러고 사는 거야말로 뭐예요? 최고의 삶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더라면 저는 뭐예요? 지금 이 80세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술 때문에 뭐예요? 간암 걸려가지고 벌써 갔겠지.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자아를 뭐라 불러요? 네? 죄인이라고 불러. 죄인이라는 말은 속은 속아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뭐 나쁜 짓 하는 놈 이게 죄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즉 진리를 떠나서 떠나버렸어. 왜? 누구한테 속았어? 예. 네. 이제 창세기 2장 3장 나오잖아. 뱀한테 속았어. 그 뱀이 누구요? 그게 이제 사탄 마귀다. 그럼 사탄 마귀는 어떻게 속였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람의 사상과 사고방식을 변질시켜버린다. 그래서 변질된 인간, 본래 창조주가 만든 그 본성이 아닌 변질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변질됐다 이거예요. 변질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이 변질된 것을 하나님은 변질됐기 때문에 이 변질된 인간들을 다 폐기 처분하겠다가 아니에요. 이 변질된 인간을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변질된 인간은 변질되었으니까 죽게 돼 있어. 죽게 돼 버렸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죽지 않도록 되는데, 변질되니까 다 죽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어떻게 병에 걸리고 죽음이 더 빨리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래 사는 사람 뭐 저처럼 80이 돼도 막 건강하고 뭐 이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상구 너도 조금 더 많이 사는 것뿐이지. 왜? 다른 사람보다 생기를 조금 더 받았어. 현미밥 더 오래 먹었으니까. 기본 여건을 좀 더 잘해주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너도, 이상구 너도 뭐요? 변질의 결과로 결국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변질된 존재, 그거를 한마디로 딱 하면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죄인. 그것이 죄. 그래서 뭐, 도둑질한다, 뭐, 세금 떼먹었다. 이런 거는 왜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나는 그런 짓 안 했는데, 그러면 나는 죄인 아니니. 그거는 웃기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변질된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죽어버리면 안 돼. 죽도록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변질돼서 악해진 인간들일지라도, 김정은이 같은 놈들도 있을지라도, 푸틴 같은 놈도 있고, 네? 그럴지라도 사랑해. 그럼 사랑하면 어떡할까요? 이런 변질된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도 하면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안 죽도록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선풍기를 만들었다. 그렇죠? 선풍기를 만들었다. 뭐만 공급하면 영원히 돌아갈 수 있어요. 전기만 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기만 계속 받으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다 뭐예요? 960살 다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 스트레스가 베타파 지배를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받을수록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중세 시대 는 막 얼마나 귀족들이 평민들을 착취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평민들의 수명이 뭐예요? 40세밖에 안 됐어. 그 스탈린 시대, 소련, 소비에트 유니언 그때 러시아 국민들의 수명이 50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제 뭐예요?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개방이 되고 민주화가 되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의 수명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이것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파 치료를 받을 바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영적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알파파를 유지하면서, 우리 유전자들의 건강 상태는 쫙 유지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석가모니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고, 공자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자아를 벗어나서 진이나 진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을 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은 본성입니다. 본성. 그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도 본성이어야 해요. 모든 인간이 욕심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욕심 인간은 욕심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정상이야. 인간이니까 욕심이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있는 그런 본성이 그게 변질된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본성이 아니다. 변질돼 버려서 그래서 욕심이 있고 또 뭐예요? 이기적. 그렇죠. 우리 다 이기적이잖아. 박사님도 이기적이세요라고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네, 그러면 깜짝 놀래.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인간의 뭐예요? 본성이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본성이라고. 여러분, 십계명 보면,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의 하인을 탐내지 말고, 남의 집을 탐내지 말고. 우리는 맨날 탐내면서 살잖아. 그 탐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얘기요. 너희들은 살아서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 맨날 탐내잖아. 그거는 누구의 명령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탐내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변질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기독교에. 근데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사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네, 그래. 그 거짓말이야. 하나님 십계명만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결국은. 그 죽음을 없애야 돼. 그렇죠? 그래서 누가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대신 죽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뭣도 없다? 조건도 없어. 그 사랑을 탁 깨달으면, 와, 이런 사랑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변질된 인간은 할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죽어도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뭐요?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어서 우리 폐기 처분되어야 될 우리를 어떻게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했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도록 했기 때문에 죽은 우리도 다시 어떻게 살릴 수 있게 해 놓으셨다. 그것을 믿으세요. 근데 우린 자꾸 뭐라 그래요? 나는 죄가 많아서. 내가 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착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 그걸 믿었다면. 와! 뭐요? 요즘 말로 대박! 이래야지. 대박이지. 그래서 대박!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더 하나님께 더 뭐요? 옛날보다 가까워지려고 기쁘게. 왜? 구원이란 것은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이미 보장이 돼 있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에 이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거짓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중에 뭐예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안 되냐 내가 검사를 해야지.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 천국에 보낼 거고. 여러분,
통과 못해서 자격 미달이면 뭐예요? 못 갈 거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누구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로서는 그 사고방식이 맞아. 그렇잖아. 왜? 우리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무선적으로 변질되어 있어. 조건적이야. 천국 가려면 천국 갈 조건이 되냐, 이거야. 그 사실은 이 얘기를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데, 여러분이 아무도 대박하고 소리를 안 질러.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 그렇구나. 와, 그런데 이게 감이 안 잡혀. 그렇죠. 이제, 왜 감이 안 잡혀요? 나는 변질되어 있으니까 감이 안 잡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구름이 아름답구나. 정말 자연이 아름답구나. 꽃, 옛날엔 꽃을 보고, 꽃 보면 뭐라 그랬게? 봄이니까 핀 거지, 뭐. 봄에 꽃 핀다는 사실밖에 모르는 거야. 그 속에 있는, 아, 집은 요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단 말이야. 철저히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네. 그래서, 와, 이제는 보면 뭐예요? 이제는 솔직히 제가 꽃을 보면요. 여러분, 긴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와서,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보니까 생강꽃이더라고. 네. 산숲 속에 생강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아주 조그만 꽃이에요. 노란 꽃인데. 피면 생강향기가 쫙 나요. 어저께 피콜 갔죠? 네. 피콜 거기에 생강나무가 쫙 많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생강나무 지나고 나면 산수유. 그 다음에 이제 매화꽃. 네, 이렇게 이제 피는데.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지, 뭐. 꽃이름 알아가지고 뭐 하는데, 꽃이름 알으면 돈 주나, 뭐 이러면서. 무슨, 뭐, 이 꽃은 무슨 꽃이고. 왜들 그렇게 샀는지 참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고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자를 가지고 살았는데, 나의 본성을, 뭐예요? 드디어 내 본성이 이게 가짜 본성이구나. 가짜 본성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래서 나의 본성을 보게 된다. 견성. 견성, 그리고 공자 선생님은 견성을 하게 되면 뭐예요? 깨달을 오자요. 아, 깨달음이 온다. 아하, 내가 이때까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생기가 없는 길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해탈이 뭐예요? 또,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그 전에 옛날에 배웠잖아요. 석가,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를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아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놈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나는 이상구라고, 나는 의사라고, 나는 연세대학교 나왔다고, 나는 미국 가서 공부했다고.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사실이야. 이상구에 대한 사실. 그것은 이상구의 내면, 영적 세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드디어, 나 이상구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다 변질된 인간을 다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희생시키고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에요. 이거 대박!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대박하니까 여러분 우습죠 좀? 근데 이게 실제로 느낌 그거를 와 진짜 그러네. 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뭐요? 맞네. 이러면서 생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거짓 세상에서는 진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희 인간 자신들은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성령을, 정신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겠다. 그럴 때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는 때가 뭐라 그래요? 예? 네? 얻는 그거를 거듭난다. 그렇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내 유전자에 거짓이 많이 스며들어 있는데, 예, 점점 그거를 성령의 물로 씻어내라. 그래서 점점 진리에 가까워지라. 자, 이제 제가 왜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 이 암과의 투병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여기 이제 이 노란색 세포는 여기에 T셀, 그랬죠? T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갈색 세포는 cancer cell, 암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속에서 T세포와 암세포는 필연적으로 만납니다. 만날 때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T세포 표면에 이 보라색 이런 거를 수용체라고 그럽니다. 아마 요즘 전자시대로 하면, 여러분, 스캐너란 거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뭐, 저, 뭐예요. 그, 신용카드 뒤에, 그 있잖아요. 그거를 탁, 슉 하면, 그 안에 있는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다 스캔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수용체 또는 스캐너 막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리셉터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얘는 뭐 하냐면 여기 이제 암 세포가 T 세포를 만나면 반드시 자기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T 세포가 이 신분증을 싹 스캐닝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된다? 여기 보면, recognition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인식입니다. T세포가 드디어, 암세포를 recognition, 인식을 한다. 그래서 인식 신호만 받아요.
자, 지금, 그래서 이런 인식 신호만 받고, 그 다음에 이 T세포가 암세포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상태. 즉, 암세포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잖아. 근데 안 죽여. 왜? 이제 유전자가 꺼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더 만나고 T세포가, 자, 우리 김병원 씨가 암세포라고 합시다. 저는 T세포고. 어! 암세포! 오래간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럼 암세포 뭐라 그래요? 잘 지냅니다. 살기가 괜찮아? 괜찮지? 예, 뭐, 이 사람 맨날 술 먹고 T세포님들을 자꾸 죽이니까 저는 살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 환자의 뭐예요? 환자가 어떻게 살고 있냐?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막 사업을 위해서 건강이고 뭐고 돌보지도 않고 돈만 벌기 위해서 살고 있냐? 그러니까 술도 막 먹고 그에 따라서 그 환자의 선택에 따라서 T세포는 사업만 생각하고 그러면 암세포는 살기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이 암세포가 저한테 또 물어, T세포한테. T세포님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 아유, 나는 살맛 안 나. 그러니까, 너는 좋겠다. 주인님이 너만 위해서 사니까. 그래서, 암세포, 그래, 잘 살아. 나는, 뭐, 너를 죽이려고 그래. 죽일 기운도 없어. 그래서 잘 살아. 그리고 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 여기 보면, CD28이라는 창구, 민원 창구가 있어. 이 T세포는 민원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원하는 게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민원을 받아들여. 다음번에 만났는데, 암세포가, 제가 민원이 있습니다. 하고, 민원 서류, 이 B7이라니, 이 민원 서류를 암세포가 꾸며가지고 어떻게 해? 접수를 하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접수가 되면, T세포가, 아, 그래? 그러면서 드디어, 여기 보세요. Destruction of cancer cell. 예. 여기 보면, 이 B7이라는 민원을 받으면, 여기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라색 민원 창구로부터는 뭐를 했습니까?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recognition.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민원 창구로부터 민원을 받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activation. activation이란 말은 활성화된다. T세포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이 T세포가 만들어내가지고 암세포 속으로 주입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이렇게 돼 있어. 자. 여러분이 그동안 생기를 많이 받으시고 신나게 서울에 참가도 부르고 신나게 하면 그리고 뭐 그다음부터는 삼겹살도 안 들어오고
그렇죠. 이 건강식만 들어오고 매일매일 노래 부르고 자연이 아름답다. 어? 그러면서 생기를 막 밖으로 삽니까? T세포 유전자가 점점 켜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암세포를 또 만났어. 어이, 암세포 오래간만이다. 요즘 어때? 그럼 암세포 뭐라 그러게? 요즘 힘들어요. 살기가 아주 힘들어져서. 왜? 그렇게 들어오던 술도 안 들어오고, 삼겹살도 안 들어오고, 뭐 이제 뭐 짜증도 안 내고 자꾸 노래만 부르고, 그래서 요즘은 T세포님 만나면 겁나요. 근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 환자 몸에 못 살겠어요. 이러다가는 T세포가 점점 강해지다가는 뭐예요? 뭐,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내겠습니다. 내봐. 그 B7, B7급 민원은 뭐예요? 죽여주십시오. 사망신청서예요. T세포 받아보. 그래, 그래, 너는 앞으로 이 사람 몸에서 살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미리 뭐예요? 내가 죽여줄게. 그래서 T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몸 안에서는 이미 지금쯤은 암 동면 상태가 됐거나, 그래서 암 동면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어떻게 균형이 딱 맞을 때. 티세포가 암세포를 아직도 죽일 수 있는, 있을 만큼 강해지지 않았을 때. 근데 이제 강해져 버리면 이렇게 민원을 청구하고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때는 이제 티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준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어제부터는 민원을 청구할 생각을 암세포가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 태도,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이 암세포와 T세포의 관계에 아주 예민하게 미치고 있대요.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고 하면,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고, 그래서 이 얼마나 빨리 암세포들이 사망을 원하는 사망 신청서를 T세포에 제출하느냐는 여러분이 생기를 얼마나 뭐요? 많이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뉴스타트 잘 나가다가 또 신경질 날 일이 생겼어. 뭐라고? 나 참 답답해. 그럼 뭐예요? 야, 뉴스타트 뭐고 다 때려치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자분이 네? 자 암에 걸려서 뉴스타트 왔는데, 누가? 서울에 있는 친구가, 내가 어저께 네 남편 봤어. 어디서? 극장에서. 우연히 만났지. 그래? 혼자서 갔어? 옆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더라? 이러면 다 때려치고 싶어요, 싶어요. 그놈의 새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어떻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돼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렇게 되면 막 뉴스타트 뭐고 다 때려치고 싶고 뭐야 죽어버려야지 내가 그 어?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눈치가 이상하더라니까. 뭐 이렇게 되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아, 나 뉴스타트 뭐 다 집어치고 뭐 죽지 마. 이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암세포가 이제 이런 상황이 아주 긍정적이고 알파파가 흐르고 그러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들이 죽여주세요라고 사망 신청서를 내는데 이제 갑자기 그런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을 듣고 또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죽지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죽는 쪽으로 뭐예요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B7 B7이라는 물질은 죽여달라는 사망 신청서고, 이런 H자가 하나 더 붙어. 이런 물질이 생산이 돼요. B7이 아닌 B7H. 그 여기 보면 이제 요즘 발달해가지고, B7, H1, H2, 뭐, 이런 물질들이 생겼냐면, 이런 물질들 뭐 하냐고 하면, 암세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암세포, 오래간만이다. 이러면, 이 암세포가 나한테, T세포한테 약 올리는 거야. 요즘 죽을 지경이시죠? 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느낍니다. 뭐 포기하시죠? 그 포기하라는 신호로 생산해서 암세포 쪽에다가 전달해. 그게 뭐예요? T세포님 포기하세요. 그러면 T세포가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마음대로 해봐. 죽지 뭐 나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 겁나는 말이야 알고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이제 뉴스 다 하다 보면 이 강의실에서는 매 순간이 다 긍정적인 순간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방으로 올라가서 혼자 탁 문 닫고 있으면, 내가 진짜 이거 해가지고 나을까? 그때부터 뭐예요? 악령이? 틈을 타서 침투한다고. 네가 이거 한다고 낚였어, 진짜. 너 어떻게 네 마음을 조절할래? 너는 안 돼. 이래서 이러면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성공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내가, 그래도 나는 생기를 어떻게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거야. 예! 네. 그거를 보신 거예요. 네. 그거를 하나님 보셔. 얘는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이 연놈들 앞에서 막 확 죽어버리고 싶어. 막. 이거를 하나님, 이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거를 막아줍니다. 그 악령의 악한 영적 에너지를 아시겠죠? 자.
잘 했냐, 안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치, 이제, 성경 보면, 우리 남은 자씨가 왔는데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 저 뒷문이 안 열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어떤 내면에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면서 암세포가 죽여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뭐요, 포기하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바퀴에 딸렸다는 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남원자님, 그 유명하신 남원자. 자,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매 순간에 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담을 것인가, 이거를 확실히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하셔서 드디어 암세포가 나는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앞으로 전망이 어둡구나, 가망이 없구나. 왜? 암세포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도 여러분의 뜻에 반응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